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반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6월 1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 시원하게 상한가 두 방 때려드렸고 나머지 또 총 한 7개 경기 적중인데요. 기분 좋게 이기고 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던 제주 이경주에서 3번마 신대륙, 어제 제가 이거 인기 1위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놓고 때리는 쌍복 대가리 2번마 신우여신, 정확하게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요. 쌍승식 20.4배, 복승식 9.5배. 자, 2번, 4번, 거기에 3번 신대륙, 3착으로 왔죠. 3복승 8배까지. 그 다음에 부산 1경주에서도 연타로, 부산 1경주에서 첫 번째 상한가, 갖다 때렸습니다. 이게 인기 대가리가 3번마 닥터 펜타곤, 인기 2위가 8번마 가원의 빛, 3번 8번이 대끼리 팔렸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2번마 해남 짱돌, 정확하게 쌍승식 대가리까지 꽂아줬고요. 주력 한방짜리가 아나짜리 7번마 원더풀 오션, 쌍복식 2번 7번 36.0배짜리 정확하게 완짱으로 갖다 꽂으면서 상한가가 나왔고, 거기에 더한 상한가가 3번 닥터 펜타곤이 3착으로 붙어주면서 22.8배고 3쌍승이 195.2배, 쌍복 3복 3쌍까지 3쌍이 200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또 때렸죠. 그 다음 제주 3경주에 또 연타로 제주 2경주 3경주 3번 8번 38 광땡으로 6.9배짜리. 그 다음에 제주 5경주 완짱으로 갖다 또 조졌습니다. 3번 공간비행에 4번 천재선, 요것도 6.9배가 나왔어요. 3번 4번 완짱으로 찍어 먹었고요. 그 다음 부산 4경주도 달러박스 대가리 3번마 I will be free, 쌍복 대가리 놓고 6번마 새로운 하만, 쌍복식 3번 6번 13.1배, 거기에 7번마 용가리가 3복에 붙으면서 10.5배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한가죠. 두 번째 상한가. 이게 혼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9번마 영천 솔레미오를 대가리로 놓고 9번마 영천 솔레미오의 7번마 은성영웅이었죠. 은성영웅 쌍복식 9번 7번. 야, 이거 쌍승식은 뒤집혔어요. 52.4배인데 복승식 18.4배, 복승식 18.4배를 또 완짱으로 두들겨 폈죠. 완짱 적중에 백판짜리 8번마 최강 라이거가 3복승에 붙으면서 196.5배. 자, 요것도 3복승 200배 가까이 또 두 번째 때려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8경주 메인 승부에서도 12번 쿨가이를 놓고 6번마 블루파워, 쌍복식 12번 6번 복승식 16배, 쌍승식이 한 20배가 넘은 것 같았는데요. 거기에 5번마 BK존의 3복 17.7배까지. 자, 오늘 뭐 중배당 고배당 시원하게 싹쓸이 갖다 때리고 왔습니다. 자, 기분 좋게
금요경마 함께 하신 분들 뭐 문자들 많이 주셨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또 토요경마 신부처입니다. 과천 2579, 제주 347.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5경주와 7경주고요. 제주는 4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두 개씩 메인 승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2022년 6월 18일 토요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상에 앞서서 항상 부탁 말씀 드리는 거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아니면 당일날은 아침 한 9시 전까지는 꼭 입금을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 주십시오. 입금자 성함을. 우리 단골 고객님들도 이 동명이인이신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 헷갈려서 답변을 못 드릴 때가 있으니까 단골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입금자 성함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요경마 또 한번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국산 육군 1000m 단거리 신마들 오픈 경주입니다. 2세마 오픈. 자, 요번 경주는 상금이 6군인데 4,100만 원입니다. 거의 뭐 3군, 2군, 3군이죠. 이거 한 구라 때리면 말값 한 번에 다 빼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게 1경주와 2경주 두개 경주가 10마 경주가 편성이 됐는데 1경주는 조금 싱겁게 끝날 것 같고, 자, 2경주가 좀 먹을 콩이 좀 있기 때문에,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상금 많은 2세 경주, 자, 요번 경주, 달러박스 승부로 한번 시원하게 때려보겠습니다. 자, 현장감은 이 2번만 나올 스나이퍼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6번만 원평타운이 그때는 2번을 달고 원평타운이 더 좋게 통과를 했는데, 자, 2번만 나올 스나이퍼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뭐, 문세영이가 능검 받았다는 거 하고, 훈련 잘 시켜놨습니다. 능검 받은 다음에. 자, 하지만 약간의 요것도 과잉기가 좀 섞여 보입니다. 발주가 그렇게 썩 매끄러운 것도 아니었고, 자, 이번 경주 이게 선행을 트라이 할것 같은데, 4번마 글로벌 파워라는 마필도 빠르고, 뭐, 7번마 자이언트 펀치도 빠르고, 요놈보다 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기 때문에, 자, 2번마 나올 스나이퍼가 인기 대가리가 팔리고 까딱 한번 부러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번 경주에 2번만 나올 스나이퍼보다 잠재력이 분명히 앞서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 자, 2경주 첫 번째 승부는요,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중배당 노리면서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예고를 드립니다. 2경주가 아마 짭짤한 중배당이 나올 겁니다. 2번만 나올 스나이퍼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까지 시원하게 노립니다.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이 오늘 두 번째 승부인데 5경주요.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 갑니다.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충마가 보이는 대가리를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대가리는 있는데 후착이 혼전 난전입니다. 자, 먼저 6번 마 은혜 충만이죠. 은혜 충만.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렸다가 부러졌던 은혜 충만. 앞선에서 너무 서둘렀어요. 빅토하르 기수가. 요번 경주 다시 한번 빅토하르가 타는데, 3월 13일 날 타듯이 조금 차분하게 타야 되는데, 인기 대가리 팔리고,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12번 게이트다 보니까 너무 서둘렀던 그런 게 패인이 아닌가. 자, 이번 경주에는 뭐 앞에 가는 놈들 보내주고 쫓아가는 전개로 가야죠. 또다시 서둘르면 또 부러지죠. 뭐 안쪽에 2번 마 챔피언 가문이랄지 3번 마 퀸 오브 베스트 자 이런 마필들 중에 한 놈이 튀어나갈 것 같은데 자 2번이나 3번 이런 애들 뭐 보내주고 6번 마 은혜 충만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한칸 날리는 그런 편성인데요 자 지금 대끼리마권이 아마 8번 마 K프렌즈라는 마필이 대끼리가 갈 겁니다. 문세영 기수가 타고도 3착, 안토니오 기수가 타고도 3착. 그 다음에 좌전 광골류 부상으로 오랜 공백이 있다가 요번에 나왔는데 수술하고 공백이 좀 있고 그리고 이 마필은 한 가지 다뭐 이게 단점이죠. 발을 못 바꿔야지. 그래서 앞선에는 좀 빨리 붙겠지만은 거기다 김용근 기수 좀 서두르는 기수잖아요. 요거 6번 8번 저는 8번 막 KM 프렌지 잘해야 이거는 받치거나 아니면 완전히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인기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6번만 은혜 충만에 붙여서. 짭짤한 중배당 한방 노릴 놈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6번마 은혜 충만 말고는 한번 붙여서 대가리에 한번 붙여 먹자. 찍어 먹게 들어갈 수 있는 짭짤한 배당마. 놈을 제가 또딱 수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6번마 은혜 충만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상한가 간다 예고를 드리면서 첫 번째 메인 승부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상한가 한방 날라갑니다 자 오경주였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과천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700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과천 7경주인데요.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달러박스 승부, 요것도. 인기 대가리. 1번마 타이탄스 악스죠. 꾸준하게 띄워주고는 있는데, 성적이 3착이 또 있고, 5착이 있고, 최근 두번 경주에서 계속 인기 1, 2 팔리고는 조금 불안한 그런 구석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토니오 기수가 타고 앞선에 좀 붙었다가 좀 모자랐고 직전 경주도 역시 1800m 앞선에 좀 붙었다 모자랐고 문세영이가 경주거리는 줄었습니다. 경주거리 1700으로 줄었는데 뭐 1800보다는 1700이 유리하지만 자 요거 1번 막 타이탄 삭스 요놈을 또 때려잡으러 갈 달러박스가 한 놈이 또 보입니다. 제가 요 위에 인기 1위 타이탄 삭스가 맞냐 달러박스 한놈 노리는 놈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놨고 자 이번에 기본 능력상 앞서 있는 요놈을 대가리를 놓습니다. 일단 타이탄 삭스에 붙여가지고 완장으로 때릴 예정인데
기본 능력이 분명히 앞서 있는데 최근에 좀 보여준 게좀 없다 보니까 요놈이 좀 딜딜하게 아사무사하게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뭐 7번마 PK 돌풍 한 마리 빼고는 1, 2, 3, 4, 5, 6 어떤 놈의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혼전 구도입니다. 자, 요거 7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인기 대가리 팔리는 1번마 타이탄 삭스 너무 믿지 말자. 분명히 부러질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 된다. 뭐 아쉽게 2차, 3차, 4차권까지 뭐 4차가 아니야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2차간에 들어와야 되는 마필들인데 자 까딱하면 이거 3차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인기 대가리 타이탄 삭스를 의심을 하면서 조철이 보는 기본 능력 앞서 있는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자 중배당으로 노리는 세 번째 승부처 7경주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과천 네 번째 승부처이자 마지막 승부처인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2등급 1200 핸디캡이고요. 자, 구경주 역시도 7경주와 마찬가지로 인기 대가리를 뒤로 돌려놓고 달라박스로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기 1위가 뭡니까? 7번마 연희일출입니다. 연희일출. 직전 경주 우리가 놓고 때리면서 짭짤하게 먹었던 그런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이 4kg나 늘었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김용근이가 선입견기하면서 차분하게 잘 때리고 들어왔었는데 자, 요게 좀 기복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죠. 대상경주 제주지사배에서도 3착을 할 만큼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놈인데 직전경주 공백 이후에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뛰었어요. 자 요번에 그래서 대가리가 팔리는데 기실 따지고 보면 직전경주 이빠이 갖다 조진 껍데기 벗긴 그런 경주로 봤습니다. 여기에 1200 단거리에 앞선에 센 놈들이 많이 버티고 있는데, 자, 부담 중량 56.5kg에, 자, 훈련 시 모습이 별로 눈에 띄질 않았습니다. 물론 뭐 수영조교를 시켰는데, 여기 보시면 뭐 수영조교 21바퀴를 시켜놓긴 했는데, 주로조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요. 자, 요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체중을 좀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450담한데 현장에서 체중이 빠진다면 더더욱 여러분들은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5월 9일에는 왼쪽 앞다리 저름, 5월 21일에는 산통, 6월 7일에는 식욕 부진 2회, 여러 가지 지금 자질구레한 잔병과 밥을 잘안 먹죠. 그래서 조교를 약하게 시킨 것 같은데, 자, 7번마 연희일출. 요거 딱 찬스가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요번 경주 선행 경합도 많이 일어날 그럴 경주고요. 자, 요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가 딱 달러박스로 걸렸다. 제가 7번마 연희일출이 왜 불안한지 이유를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철 스타일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구경주 남들이 7번마 연희일출 놓고 때리든지 말든지 자 우리는 조철의 달러박스를 대가리 놓고 한방 상한가 때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네, 2579, 2579. 자, 총 4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이제 제주 경마 3경주, 4경주, 7경주입니다. 3경주,
4경주, 7경주. 자, 제주 경마는 4경주와 7경주가 메인 승부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첫 번째 승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입니다. 자, 이 제주 격차는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가 또 많은데요. 자, 먼저 3경주. 안 팔리는 한 놈 딱 걸렸다. 15배.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자신있게 올려놨는데요. 현장에 가셔도 아마 이게 혼전성 경주로 팔릴 겁니다. 대끼리가 팔려도 조금 평균 배당이 좀 높게 팔릴 거예요. 이 7번마 성남파도죠. 7번마 성남파도. 이게 직전 경주에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뭐 성민이에서 현준이까지 바꿔놓고 최강 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죠. 기실 7번마 성남파도가 직전 경주만 놓고 보면 이빠이죠. 이빠이 최적전계로 성민이가 잘 탔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수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전전번 해놨더니 성민이가 그걸 봤나요? 잘 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강영진 마방에서 전현준이로 바꿔놨습니다. 자, 7번마 성남파도. 뭐 현장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대가리고요. 자, 문제는 7번마 성남파도가 문제가 아니고, 자, 여기에다가 붙여서 한방 때릴 놈이 뭐 지금 여러 두의 마필이 후차권에서 정신없이 팔리고 있는데, 뭐 1번마 스텝킹, 4번마 덤장파워, 자, 이런 거 두 마리 빼고는 나머지 마필 중에서 이놈 저놈이 다 팔립니다. 그 중에 아마 이 10번마 탐라의 힘, 얘가 대끼리 갈 것 같아요. 뭐 4차이긴 했지만 착차도 별로 없었고, 승군전에 잘 뛰었죠, 이 정도면은. 자, 정명일이가 다시 한번 칼을 갈고 올라갔는데, 자, 또다시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기 때문에 자리 잡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 7번마 성남파도와 함께 여기에 붙여서 한방 갖다 때려 먹을 한 놈이 제가 볼 때는 대가리에 붙여서도 배당이 한 15배 정도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딱 걸렸다. 15배 제주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자, 찍어먹기 한방, 자신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배당판, 제가 그 배당을 좀 언급을 해드리는 거는 조철이 예상하는 평균 배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A급 승부 주력 한 방이 15배다. 뭔 배당이 이렇게 높아?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예측 배당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일단은 뭐 대끼리 준대끼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딱 걸린 15배 정도 나오는 완짱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한방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은 제주 메인이 이제 4경주 7경주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4경주입니다. 제주만 4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입니다 요것도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1번마 오라태풍이죠. 오라태풍 코리안 더비 나가가지고 더비가 아니라 제주마 더비죠. 코리안 더비가 아니고 이거를 코리안 더비라고 나왔네. 제가 좀 고쳐놔야 되겠습니다. 제주마 더비에 나가서 센 놈들 만나서 고생을 좀 했죠. 그래도 뭐 나름대로 6착 갖다 중간쯤 들이댔습니다.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일단은 한수 위에 전력이죠.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갔는데, 그래도 기본 능력으로 이겨내리라고 봅니다. 뭐 경주거리 1000m, 차분하게, 선취입전계, 뭐 이놈은 선행도 두번 갖다 꽂았고, 취입도 갖다 올라왔습니다. 선취입전계가 가능한데, 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조지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놈, 뭐 4번 달의전사, 5번 협객, 7번 영원한강, 10번 명문대보, 전부 선행형 마필들인데, 혹시나 외곽에서 한 놈이 겹치고 나가면 차분하게 따라가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번 마. 오라태풍 놓고 한 방인데요. 요것도 짭짤하게 중배당 정도가 나오는 아나짜리. 빨갱이가 이게 아마 한 일곱 여덟 구멍이 쫙 뚫릴 겁니다. 요럴 때 조철이 A급 승부로 메인 승부로 예고를 할 때는 빨갱이 필요 없는 빨갱이들 싹 정리를 하면서 한 구라를 찍어 먹는 게 조철 스타일 찍어 먹기 승부죠. 자, 요번에 요 1번마 오라태풍은 믿는 대가리고. 자, 여기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잡아 꺾고, 조철이 노리는 한 방짜리, 준비 싹 해놨으니까, 자, 1번 마, 오라태풍. 자, 요 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덜 팔리고 안 팔리는 놈 하나, 전개가 이상하게 꼬였던 마필이 한놈 있습니다. 자, 그 놈에다가 한 방, 시원하게 노리고 있던 놈, 한 방, 멋지게 한방 갖다 때릴 테니까,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두 번째 메인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의 완전히 혼전 경주입니다. 완전히 혼전 경주인데요. 자, 요번 경주는요,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배당판 여러분들 내일 가시면 제주 7경주는 아주 대끼리도 이게 한 10배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입상 가능성 있는 놈들이 이게 1번 마 흑폭풍 선취입 전개 가능한 놈인데 부담중량 60kg를 과연 넘길 것이냐. 거기에 2번마 사상 최강도 최근 나올 때마다 인기 1, 2위인데 직전 경기 인기 대가리 팔리고 비양 흑호아랑한테 깨졌죠. 2번마 사상 최강. 거기에 4번마 황제대부 역시나 직전에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놈이고요. 5번마 신해장군도 기회를 보고 있는,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7번마 천일수도 박성광 기수 안장,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죠. 그 다음에 8번마 아랑주와, 아마도 이게 현장에서 근소하게 대가리가 팔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 경주, 뭐, 공백 이후에 나왔는데도 앞에서 선행받고 한방 때려버렸죠. 마지막으로 외곽에 11번마 어정적기 이마필 역시도 꾸준하게 형군에서는 꾸준하게 한방 날릴 수 있는 11번마 어정적기까지 한 7마리 8마리가 요번 경주는 엎치락뒤치락 현장에서 아마 팔릴 거예요. 이런 뭐 이런 경주들 머리 아프죠? 어떤 놈이 대가리인가? 네,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머리 아프실 일이 없습니다. 조철이가 따끈따끈한 놈, 요놈을 대가리로 딱 골라놨기 때문에 주력으로 꽂냐, 방어로 꽂냐, 요거만 남은 7경주 적중은 필연이고 주력 한 방이 필요한 그런 경주인데. 주력 한 방, 한 20배짜리 완짱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박스에 아나짜리 하나 붙여가지고 한 20배 정도 예측을 하는데, 한방 갖다 때리고,
삼복 삼상까지 한번 돌돌마리로 또 한번 오늘 금요경마에서 돌돌마리 130배 150배짜리 두 번 상한가 건져냈죠. 삼복 하나 삼상 하나 금요경마 멋지게 적중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상한가 두 개가 자 오늘 제주 7경주까지 상한가를 예고를 드리면서 자 2022년 6월 18일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2579 제주는 347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 예고를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입금하고 입금하시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입금자 성함 자 내일 현장에 멋진 마법 여러분들께 날라 들어갈 겁니다. 자 6월 18일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저는 내일 현장 예상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